언제까지 건물주의 이자를 내주는 임차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골라주는 누나 레지나 TV입니다. 오늘은 수성 알파시티에서 단기간 완판한 마이더스 오피스 인근 롯데 쇼핑타운 정문 앞에 상업지 최대 규모로 2차 분양을 한다고 해서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 주목하셔야 할 분들은 소액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법률, 법무, 손해사정, 행정, 세무, IT,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온라인 마켓 또는 물류 관련 사업자분들이십니다. 내가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돈도 되는 오피스 상가입니다. 사무실 월세 아깝지 않으십니까? 노후된 건물에 관리비를 월세만큼 주고 계시지 않나요? 고객이 찾아와도 주차가 불편한 건물에 임대료를 과하게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수성 L 센트로를 분양받으세요. 임대료보다 훨씬 싼 이자만으로 내 사업을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택 규제에 전매제한까지 걸려있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에서 제1금융권의 대출이 70%나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4천만원대에서 5천만원대를 이용해서 구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분양을 받으신다는 것은 적은 돈으로 계약을 하고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인플레 해지를 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라는 것을 몇 년간 부동산 상승기에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통해 몸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 레지나 TV가 수성 알파시티 L 센트로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2030 MZ세대의 1인 기업, 청년 창업, 언택트로 인한 재택근무 등으로 공유 오피스나 소규모 오피스 건물의 임대 물건이 귀하고 인기도 많은데요. 실제로 오픈된 공간에 책상 하나를 사용하는데 20에서 40만원, 2평짜리 문이 달린 독립공간은 50에서 70만원대를 상회하며 단실은 100만원대를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 계약이 가능하고 관리비나 전기료, 인터넷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주차비 별도, 방음시설이 없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오피스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예전과는 다르게 창업을 하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하여 사무실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거나 주차가 잘 되어 있는 신축 건물을 선호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저만 하더라도 노후된 건물에 주차가 불편한 것보다는 월세를 조금 더 주더라도 깨끗한 신축 건물에 주차가 넉넉한 곳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피스 시장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신축 아파트가 있듯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선호하는 빌딩, 그리고 그 빌딩을 투자했을 때 시간이 흘러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구의 삼성빌딩, 덕산빌딩 등의 거대 오피스는 당연히 임대로만 입주하실 수가 있고 투자를 하기에도 큰 자본이 들어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수성 L 센트로처럼 섹션 오피스는 아파트처럼 필요한 면적만큼 직접 분양을 받아 적은 돈으로 업종 제한 없이 사업을 할 수도, 임대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14년차 공인중개사 일을 하지만 신축의 오피스 물건을 분양한다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희소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하기 쉽다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시세 상승의 기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피스 물건을 아시고도 언제까지 건물주의 이자를 내주는 임차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수성 L센트로가 위치한 곳은 약 122만 제곱미터, 3만 7천여 평에 달하는 의료지구 및 지식산업 기반 산업, 유통, 물류, 공동주택으로 입주한 달구벌대로의 신수성구, 대구의 판교라 불리우는 수성 알파시티입니다. 달구벌대로와 수성 IC 4차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과 신설되는 3호선 연장 신알파시티역과 2호선 고산역과 환승역으로 연결되는 최적의 교통망으로 둘러싼 지역에 위치하고 작년에 착공에 들어간 롯데 쇼핑타운은 영남권 최대 규모로 2025년 완공될 예정이고 대구 경북 지방을 흡수하는 대형 상권이 될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수성 L센트로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업무시설 220호실, 상업시설 20호실, 총 240호실로 수성 알파시티 내에 최대 규모의 오피스 빌딩으로 2023년 10월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림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수성 L센트로는 작년 5월에 착공을 한 롯데 쇼핑타운 바로 앞에 위치하고 빌딩을 접한 서측은
쿠팡 같은 대형 물류센터 부지를 투자하는 마스터리츠 운영사에서 수성 L센트로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의 구로 물류센터처럼 물류회사들의 지사와 온라인 쇼핑몰, 택배 관련 회사들의 사무실로 꽉 차게 되겠죠. 서남쪽으로 연보라색 부지에는 경기도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 같이 4차 산업 관련 선두 기업들인 IT, 소프트웨어, 게임, 컨텐츠, 자율주행, 빅데이터, 의료 관련 기업들이 200여 개가 현재 입주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사에서처럼 판교에 있는 IT 관련 회사가 수성 알파시티로 이전을 해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성 L센트로도 알파시티에 입주된 기업들의 소규모 관련 기업들이 분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북쪽의 연호지구 개발 호재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범어동 법조타운 이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 때문입니다. 2025년 이전을 목표로 토지 보상이 다 되었고 민간 분양 아파트 부지가 평당 2,700만 원에 분양된 것을 LH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법원뿐 아니라 MBC 방송국, 수성세무서 등의 관공서 이전도 계획도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범어동 법원 옆 킹동 오피스 같은 인근의 변호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행정, 세무사 등의 개인 사무실의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서울 동부지검에 옮겨간 서울의 문정역, 문정법조타운을 찾아보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어지구에는 실제로 그런 오피스타워를 지을 수 있는 상업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인근의 수성 L센트로와 같은 오피스 형태의 공급은 부족할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료부지에 영남대학병원이 이전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알파시티 내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대구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렇게 지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수성 알파시티 내에 수성 L센트로는 알파시티 중에서도 가장 비싼 중심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영상 한번 보고 가실까요? 지금까지 수성 L센트로를 투자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섹션 오피스라는 상품에 대해서 아직은 생소하시지만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이미 소규모 오피스가 규제 정착에서 비켜가면서 투자 상품으로서 인기를 끌고 기업 및 투자하시는 분들의 분양도 이어지고 있고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분양권 개념으로서 프리미엄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 최근까지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 이제 저 레지나TV가 L센트로를 꼭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L센트로 타워는 신축 오피스 컨셉으로 분양가 최저 2억 500, 평당 900만원대의 원가로 분양하며 투자불패 수성구에서 전매 무제한에 대출 70%, 계약금 2천만원대로 계약, 분양권 형태로 매매가 가능하여 고인플레 시대의 입주시까지의 시세 차익을 보장합니다. 또 찰길은 동길이죠. 버스 2분 거리의 2호선 고산역, 그리고 3호선 연장에 따른 더블역세권, 황금 범안로 도로 개통 예정까지. 역세권은 직원 채용에도 너무나 중요한 사항인데요. 강남 테헤란로의 오피스 빌딩이 왜 비싸겠습니까? 영남 최대 규모 롯데 쇼핑타운 1분 거리 대형 물류부지 바로 옆 대형 오피스로 공시 걱정이 없습니다. 월 이자 4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고 투자 시에 임대 수익률이 6%대까지 가능합니다. 현행 은행 예금 이자율의 3배가 넘는 수익률이죠. 그리고 추가로 서비스입니다. 냉난방기와 천정, 바닥, 조명, 전면 출입문까지 무상으로 시공을 해드리면서 각 호실별 4m가 넘는 층고로서 복층으로 이용 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을 보시면요. 전용률 61%로 동서방향으로 분양면적 21평형에서 25평형까지, 전용 13평형에서 15평형까지 있고 서측은 대형 물류부지, 동측은 주차부지와 롯데쇼핑몰 정문과 통하는 1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 레지나TV가 사무실을 직접 사용하시는 사업자분들이라면 강추드리는 이유는요.
시간을 견디면서 내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또한 사업이 성장하면 그 차익을 가지고 더 좋은 위치로 이 점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해서 실거주하다 보면 시세가 올라서 그 차익으로 더 넓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저도 3개의 오실을 분양받아서 내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무실 겸 공유 오피스, 그리고 저처럼 유튜버들의 스튜디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놀러 오시고요. 엘센트로는 현재 호실 지정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서두르셔야 괜찮은 방향의 호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 레지나TV로 문의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